드론을 산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종법을 익힌다. 그리고 띄운다. 아, 저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멋지고 다이내믹하고 디자인도 멋있잖아요. 드론을 갖는다는 거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계 곤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자체 무게가 있죠.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가 있죠. 거기다가 작게는 4개, 많게는 6개 정도의 회전하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러한 날개들이 있죠. 생명체에 충돌해버리면은 이거는 재앙인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제가 한 시간에 23번 비행했거든요. 띄워서 이렇게 착륙시킨 경우가 두 번이에요. 나머지 21번은 다 추락시켰어요. 시뮬레이션을 잘 활용할 것, 입문용의 저가의 드론을 최대한 많이 날려볼 것, 드론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볼 것,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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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내가 통제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상이 아니라 하늘로 띄운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 와, 멋진 일이죠.